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제 마스터피스의 조형을 조금 크기를 키우고 뭐 이제 발가락이 안 접히다던가 뭐 이런 했던 부분을 좀 개선한 제품이에요. 이제 블랙맘바에서 나온 넘버링 LS09 중국어, 그다음에 영어 적혀 있고요. 박스 아트샷은 뭐 이렇게 블랙맘바스럽게 되어 있고요. 뭐 옆에 부분에 박스 아트샷은 뭐 거의 다 비슷하고요. 이렇게 뒤에는 이제 본체랑 이렇게 비클 모드로 되어 있고, 밑에는 뭐 중국어 적혀 있고요. 그리고 블랙맘바의 박스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열수 있어요. 이렇게 열수 있는데, 발가락이 다 빠져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박스를 열면 안에 동봉되어 있는 건 이렇게 설명서.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. 10살 이상, 10살짜리 애기가 만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열면 바로 보이는 게 이런 발가락들. 발가락들이 이렇게 지금 다 떨어져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조심스레, 오우, 오우, 무거워요. 묵직합니다. 예, 이게 블랙맘바 LS09 제품을 꺼냈을 때의 모습이에요. 빠졌던 발가락은 다 이렇게 껴줬고, 일단 처음 들어봤을 때 되게 묵직했고요. 일단 색감들이 조금 더한톤다 어두워졌어요. 뭐 마스터피스에서의 뭐 회색으로 나왔던 색들, 뭐 사출색 비슷하게 나왔던 색들이 다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었고, 그래서 일단 색감은 잘 나와준 것 같아요.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좀막 다리가 길어 보이고 막좀 비율이 좀안 맞았던 것 같은데,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펴주셨을 때 오히려 비율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색감이 좀 어두워져서 괜찮고요. 대신에 이 발바닥은 합금이 아니에요. 합금은 지금 여기 일단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에선 요 무릎 부분이 합금이고요. 그 다음에 다른 데가 어디가 합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. 이 부품은 이제 그 트렁크 뒤에 이제 오토본 마크를 판게 아니라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무기 들어 있고요. 무기는 이제 방지 그 무슨 실 같은 거 떼주시면 버튼 옆에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. 이건 이제 다른 무기 또 버튼을 누르시면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머리 옆에 버튼이 생겼어요. 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눈에도 불이 들어오고요. 고정이 돼요.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고정이 되고,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다시 버튼이 빠지면서 불이 또 눈이 또 꺼지고. 그리고 뭐 가동 부위는 거의 마스터피스랑 동일합니다. 동일하고, 일단 마스터피스 아이오나이드의 제일 문제점이었던 여기 팔 무기 탈착 부분에 이 고정 부위 조인트가 되게 고정이 잘 돼요. 뭐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고, 이 부분이 고정이 잘 됩니다. 그리고 뭐 요런데 도색도 조금 달라졌고요. 이 가슴 앞부분 파츠의 요 부분도 이제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줬고, 일단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이 블랙맘바라는 회사가 가성비로는 아무래도 좀 좋은 회사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로 구매하시기엔 아직까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어깨 안쪽 부분에 마스터피스에서 문제가 있었던 조인트 부분도 확실하게 고정이 잘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와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의 비교 스케일이에요. 일단 이런 회색 부분들이 다 이제 어두운 검은색으로 다 도색이 되었어요. 조금 더뭐좀 중압감 있는 색감,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은 납니다. 좀 무거운 느낌이 나요.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발바닥이 합금이고 합금이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대신에 이 무릎은 합금이 동일한데, 오히려 합금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해요. 이런 마스터피스는 합금이 좀 싸구려 같은데, KO가 아니라 정품이에요. 정품인데, 그리고 요 부분도 합금입니다. 마스터피스는 아이언하이드는
합금인지 잘 모르겠어요. 만져만 봐서는. 그리고 뭐 허리 가동은 뭐 동일합니다. 이렇게 동일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뺄수 있습니다. 허리 가동 이렇게 앞으로도 숙일 수 있고 가동을 하는데도 뭐 이런 부분들 무기 탈착 부분들이 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뭐 고정성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피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이런 회색 부분들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더 어두운 계열의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뭐 도색 말고는 뭐 요런데 도색 좀 달라진 점, 그리고 요 이제 창문이랑 이제 천장이 되는 부분인데, 마스터피스는 여기 이제 팔 중간 부분에 요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. 근데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는 이런 식으로 본넷 쪽에 이렇게 볼 조인트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뒷부분이 여기가 합금이에요. 여기가 합금 재질이라서 일단 이런 배기구 같은 것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뭐 파손 염려는 조금 덜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마스터피스의 제일 안 좋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기 등판 부위가 파손이 되는 건데, 이쪽은 이제 뭐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무기 도색의 차이점들, 도색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어요. 비율이 괜찮아요. 이게 지금 좀 화면상으로는 뚱뚱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 다리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조금 하체가 좀 두꺼워 보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더 괜찮습니다. 도색 부분에서도 더 괜찮고. 그리고 이게 이제 LT02번 마스터피스 옵티머스와 크기가 동일한 LT02 모델입니다. 사이즈는 일단 요 정도 차이가 나고요. 아이언하이드 이 대퇴부 쪽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기 때문에 벌려주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키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나지는 않아요. 그리고 덩치빨도 좀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고증을, 이런 크기 차이에 고증을 많이 따르시지 않는 분들은 뭐, 그리고 또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성비로서는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블랙맘바 LS09 아이언하이드 변신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랑 거의 비슷해요. 변형 구조가 거의 비슷, 뭐 똑같이 따라해서 그냥 증강만 한 거기 때문에 변형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 처음에 다리 변신 하셨을 때 설명서대로, 아, 이게 마스터피스구나, 라고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짜증이 많이 나셨겠지만. 자, 일단 제일 처음에는, 여기 발바닥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살짝 무릎을 굽혀주시고, 이 무릎 합금 사이로 요 조인트 부분을, 정강이 뒷부분 조인트 부분을 풀어주시고,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이게 이제 옆에 휀다, 차량의 휀다가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살짝 제품이 다 빡빡해요. 그래서 여기 윗부분, 발바닥 부분, 요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휀다 부분 껴주시고 이렇게 조인트 부분들도 다 빡빡하기 때문에 변형 시에 조금 파손 조심해 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부분, 요거 이것도 빡빡해요. 이렇게 빼주셔야 이제 타이어를 이렇게 앞으로, 옆으로 땡겨올 수 있습니다. 땡겨오실 때이 무릎 부분에 합금이 이렇게 들린 상태로 요 무릎 덮개 부분, 아까 뗐던 부분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, 여기 안쪽에 보시면 요 조인트 부분 있어요. 거기랑 여기 조인트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게. 잘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랙마법 아이언하이드의 제일 달라진 점 중에 또 하나가 이 발가락을 접어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밖에서 보면은 거의 안 보여요. 그리고 이렇게 조인트 부분들이 다 빡빡하기 때문에 좀꽉 눌러 주셔야 돼요. 파손 조심해 주시고.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. 반대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 정강이 조금씩 모아 주시면서 뒷부분을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
근데 여기 뒤에 이 오토봇 마크는 이제 따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플라스틱으로 여기를 껴주시는 거고 아마 동봉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껴주시면 오토봇 마크가 되고요. 그다음에는 뭐 여기 이제 요 뒷부분 제일 잘 부러지는 부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부러질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주시고 여기 조인트 부분에 이 부분이 잘 맞아서 떨어지게 이렇게 껴줍니다.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팔 부분 여기 이중인지가 있어요. 안쪽에 이중인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손등이 이제 창문 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앞가슴 떼주시고 여기 앞에 GMC 마크 돌려서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등 부분에 이 앞에 범퍼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. 빼주시면서 얼굴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깨 부분 조인트 이 안쪽에 보시면 조인트 부분 있어요. 이거를 떼주셔야 되고요. 그 떼주시면서 여기 앞에 바퀴 부분 부품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범퍼의 모양을 좀 갖춰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볼 조인트, 아까 말씀드렸던 이볼 조인트 부분이 이제 차 앞유리랑 이 덮개가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조금 모양만 좀 잡아주시고요. 이 범퍼는 좀 앞쪽으로 빼주시고. 이제 팔을, 이렇게 좀 곡선이 된 상태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창문이 되게끔만 각도를 맞춰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딱이 모양이 되게끔 해주셔야 이제 옆 창문이 단차 없이 잘 붙습니다. 이렇게 이제 팔꿈치 부분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딱그 부분이 이제 딱 맞아요. 그 방향이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뒤에 부분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딱 껴주시고.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. 해주시고, 앞에 범퍼 펼쳐주시고, 범퍼 모양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. 이 손가락들이 좀 요런 모양으로 되게끔 정리를 해서 넣어주셔야 조금 더 변신이 수월해져요. 앞 범퍼를 이제 합쳐주실 때는 너무 힘으로 하시면은 조인트 부분들이 부러지니까 잘 보시면은 이제 살살 하시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여요. 그래서 너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살살 살짝 뭐 낀다는 생각보단 좀 이렇게 연결 들어서 살짝 연결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좀 파손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요 앞에 밑에 부분으로 넣어 주셔서 조인트 다 알맞게 해 주시고 천장 부분 이렇게 껴주시고 이중인지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주시고 천장 부분을 두 개를 합쳐주셨으면 요 윗부분에 이 조인트 부분에 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딱잘 들어가요. 마스터피스는 이 과정부터가 힘듭니다. 해서 잘 껴주셨으면 이제 옆에 이렇게 내려주시고 안쪽으로 손가락 넣어보시면 요 부분이 다 펴져야 창문이 끝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손으로 좀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면서 펴주신다는 생각으로 여기 조인트 부분, 요 조인트 부분에 요 부분이 닿게 넣어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단차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제일 많이 까먹으시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이제 요 조인트 두 부분이랑 이 바퀴 안쪽에 조인트 두 부분이 연결되게끔 살짝 밀어주시면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나중에 바퀴가 따로 안 놀아요. 그래서 안에 걸좀 밀어주신다고, 좀 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바퀴랑 연결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다 되셨으면 이제 옆에 무기를
껴줍니다. 무기 조인트 부분들도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뭐 헐겁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블랙맘바, 아이언하이드,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 단차가 하나도 없어요. 마스터피스를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게 이 다리 부분 만들 때는 트렁크 부분 만들 때는 와 정말 이게 마스터피스지라고 생각하던 부분들이 이 위로 올라오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는 아무래도 기본 조형 위에 증강을 한 거기 때문에 개선도 해주고 진짜 단차가 하나도 없습니다. 단차가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마스터피스가 없으신 분들은 괜히 마스터피스로 가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성비 좋은 블랙맘바로 가시는 것도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GMC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요. 뭐 본넷에 단차도 없고요. 이 구조상 자체가 설계 자체가 조금 힘든 그런 변신이긴 해요. 블랙맘바는 참잘 만들어줬네요.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렇게 오토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따로 동봉을 해줍니다. 해주기 때문에 박스를 너무 바로 버리지 마시고 한번 안에 잘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바퀴는 고무예요. 바퀴가 고무가 됐어요. 푹신푹신한 고무는 아닌데 좀 땡땡한 고무, 탱탱볼 같은 고무기 때문에 뭐 굴러가는 거 이상 없고요. 아, 저는 이제 마스터피스 라인을 정리하고 그냥 요 놈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 비클 모드와 이제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 비클 모드 스케일 비교입니다. 대신에 이런 오토본 마크가 당연히 없죠. 당연히 없겠죠. 지금 이 단차 보이세요? 변신을 잘못 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거 찍으려고 변신시키다가 여기 앞에 조인트 부분이 그냥 픽하고 부셔졌어요. 참 오히려 재질은 블랙맘바밖에 더 짱짱한 기분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도 단차가 조금 있고요. 대신에 마스터피스는 이거를 파줬어요.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파줬고 여기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보이는 거랑 뭐 플라스틱 바퀴지만 그리고 여기도 별로 안 빡빡하기 때문에 그냥 빠지네요. 뒤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. 발가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은 있고요. 바퀴도 조금 커지고, 그리고 요 이제 오토본 마크도 뭐 이거는 파줬고 이거는 붙인 거기 때문에 뭐 이런 GMC 마크 같은 게 왼쪽으로 바뀌었네요. 일단 개인적으로는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마스터피스 라인으로 가셔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를 구매하셔서 그냥 이런 좀 깔끔한 변신 같은 것도 좀 느껴보시고 왜냐면 이 아이언하이드 조형이 진짜 잘 나왔어요. 정말 멋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피스가 너무 아쉬워요. 이런 설계상의 미스나 이런 것들이 아쉽기 때문에 저는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 리뷰였고요.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